오늘은 삼겹살 구이하고 회, 바다회, 바다회하고요. 단물 주차도 모르고 생각나고 합니다. 영영. 아, 저녁에 개 탔습니다. 개. 개 탔습니다. 아이 있는 동네도 정신 남자네. 어? 내가 해본 내가 다시 해야지. 아이고 쓰기는 커녕 배를 모으기만 하면서 뭐 현찰이나 말로 가잖아. 현찰이나 아이고 지금 아 술집게 내 술집게는 안 돼. 고기집게 아무거나 아무거나 줘. 말라 그래. 뭐 주소 바로 온천이네. 시장길 그 가게 이름 뭐지? 미술. 미술? 인생 맛집? 미술. 미술. 아, 미술을 하는 우리. 거기 가서 가봐야 되겠다. 우리 집제 누나 딸이. 집제 누나 딸인데 그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보통에 담배 한 번 해놔. 또 여기 와 살아가지고 오늘을 집들이 겸 집들인데 기억 안 나. 그런데 여기 세상이 나는 뭐 보지 못 그냥 보기만 한 철갑상. 연골. 연골 이게? 철갑상어 연골.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맥주 한 잔. 소맥을 한 잔 해야 되는데 차 때문에 큰일 났네. 내가 그래야지. 내가 끓으면 되잖아. 오랜만에 소맥을 한 잔 해야 되는데. 저기 고등어고요. 고거 먹다가 이거 야 거거다 거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고. 괜찮아. 이렇게 죽으라고 못 먹고 이렇게, 이렇게 김도 많다니고. 요거는 뭔 이거네. 인명은 제천이라. 그렇지만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. 젓가락으로 하지 말고. 나무절 있잖아. 나무 젓가락 있잖아.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. 아니 설거지하기 그렇잖아. 내용 다 써. 다 놓어 버릴 거야. 다 일회용 쓰셨잖아. 일회용 써. 사장님 뭐 나도 철갑상. 니는 절로 가. 나무 젓가락으로 쓰면 돼. 이게 철갑상어구나. 돈 높게 묻지 못하겠다. 된장국이 제일 맛있겠다. 대빵. 우리 신안주씨 대빵. 우리 형수. 아니 나도 돌멩이 좀 두 개 가지고 와. 대빵. 그러니까 이 집 신랑하고 아들 어머니하고 형제. 형제. 나는 성이 틀려 원래. 성이 틀려. 뭐 하러 가는 거야 왜? 낮아서? 너무 낮아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일가를 이루가지고 더러 하지 말고 네. 저거 갖다 놓으면 돼. 남을 타서 안 돼. 법을 받아야 돼. 매울당. 아니 두 개 이거 여기다 거. 아니야 남을 타서 안 돼요. 언제 아니 이쪽에다 놔 이 조카. 여기는 그냥 같아. 아니 또 손녀 손자 돌고 이 되네. 요 키 큰 키 큰 사람 아들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에 사는데 우리는 또 우리 형수는 조직에 살고 그래서 안 해도 안다고 아, 맨날 반복이에요? 나요. 행사 때고 뭔 행사 때고 만날 뭐 마가지가 한 게 뭐. 저 월요일에 대회 나가요. 어디? 그 에콜에서 네, 자선 그 뭐죠? 자선기 네. 아 또 이걸 해? 우리 본장이랑 한번 좀 오늘 우리 본장 우리 이렇게 안 며칠 전에 에콜을 갔는데 같이 간 언니가 내일 그 자문 사업 그 신청.
게임 있다고, 대회 있다고. 아기 꺼내 키즈 아기용 아기용 키즈용 너무 세? 머리째라고 찢게 가져와 찢게 상추 없으면 되는데 상추 걷어 넣을까요? 상추 번개탕만 빼면 딱 화력이 맞을 것 같아 번개탕 번개탕에 연기가 나서 어우 찢게 없나? 너무 예. 안 돼 너무 세 안 돼 상추 없어 뭐 있네 자 조금만 시절돼? 응 붙었나? 화력이 너무 세서 세서 됐어 불이 너무 세대요 와 송하고 나는 배가 고파서 못되겠네 얼른 잡수요 송하 먼저? 설마 상황 먼저? 아 너들은 기다리고 있어 이거 좀 먹어 먹다 보면 얼마 먹고 보고 기다리고 있어. 여기 절갑장을 하고 시식을 먼저 하셔서 하나 먹어본다. 일단 태어나 좀 먹어. 아 진짜요? 응. 이거 돈 못 주고 먹을 이거 비싼 걸 먹을 일이 없잖아. 이게 절갑이라니까. 이제 한 마리 가지고 하는 게 해놨다가 이걸 연고를 먹어볼 처음 먹어보니. 지상에서 3대 유명 식품이 있는데 이 절갑상어가 하나야 3대 와 이거 괜찮고 맛있네 제가 구워드릴게요 고기 잘 먹어요 알아요 연기 지장수한테 사는 내버려 이쪽 꺼내야 될까봐요 자네 이거 멋있죠? 아이 괜찮다고요 사람이 의지는 못한 거야 아이 내 아지님은 참나 멋있는 거지 지금 범위하면 불나고 내려가 아이 내가 뜨겁다 고기가 안 뜨겁지 아이 마이가 안 꺼졌대 이만 해도 먹어 아유 배고파 너무 잡아 앞에서 먹어 아 연기 이게 좋은 거 아니 당신의 온 전신의 품인데 내가 지금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 타가 아니 누구 조심해야 돼야 야 이거 있어 야 홀로 하고 안 돼 야 야 이리 와 야 아이 고등어를 어디서 샀어? 달라서 오늘 뭐요? 아, 통이 사이다. 어? 아니야. 아니요. 먹으면서 굽자. 오늘 이건 누구 거야? 소맥은? 소맥이야, 소맥. 소맥. 소맥이야, 소맥 봐. 아닌 것 같은데. 오늘 술 한잔 먹어볼까 이러면서. 그래 가지고 먹어. 뭘 샀노? 진아야, 먹어라. 응? 먹은 양념인데 그게 잡을 거예요, 잡어. 아, 그리고. 형님 왜 뒤에 나앉았어? 이게 가지를 잡으신 거? 네? 왜? 뭘 드셨구나. 나한테 잘 먹었어. 뭘 드셨어? 야야. 형 뭐해 지금? 얼었어? 얼었어? 흔들렸다. 아까 뭐 떨어뜨린 거? 아, 잘 먹겠습니다. 문어를 한 마리 다 먹어놔가지고. 아이고, 문어를 좋아하는구나. 아이고, 친구가. 도로 사라졌다고 생각만 하고. 잘 들었구만. 그럼 좀 다 뻗었어, 좀. 뻗었지, 그럼 뭐. 한번 꺼내주세요. 좀 다 뻗었어. 여자가 신랑이 여자를 하도 잡당이더래요. 그러니까는 아니 나하라고 의사가 죽었다 하더냐고 잡당신다 왜 이러나? 아니 우리 형님도 유튜브를 보셨나봐. 혹시 그 나와요? 나왔어요? 조당님이 하신 것도 들으신 거 아니야? 90대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한다잖아요. 눈 뜨면 혼날까봐. 왜 눈 떴냐고 혼난대잖아. 두둑에 막는데. 얘기다. 왜 눈 뜨냐고 뭐라 해서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. 못 바꿔야 될까봐.
아니 남자들 이야기예요. 남자들. 앞살 많은 야저 옥수기 왔더라 빨리 가봐. 어디 왔더라 이래가. 저 노트나 밑에 있어 가봐 이러면 그게 중매제이지 뭐 이거 중매제이지. 이러면 어머니한테 혼난다고 불 안 나오고 저외 그 저 돌아서 나와? 저외 저 지금 저 그 빈집 있잖아. 빈집 굴로 돌아서 저외에서 형이 내려가 이렇게. 추억이다 진짜. 아이고 형은 여여 저 공기총 가지고 새 잡을 땡길 때 못 치는 건 뭐? 아 그러니까 기억이 나. 나 공기총 이래가지고 월남치마. 명사비 자 원사비 하고 둘이 올라와요. 그럼 우리가 요 밑에 살아서 우리는 물을 이 밑에 야 어디 와 있더라 아주 이래 내 친구가 둘이 물을 이리로 가요. 요 물이 계곡에 있거든. 여다 먹어야 되니까. 아 진짜 옛날 얘기다. 옛날 얘기지. 물 이어다 내려오면 지게 지고 이래 되니까 월남치마 둘이서 올라온다? 올라오잖아.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면 야 니 그때 저 그 물을 다 오더라 갔다 옛날에 이래 시골에 가서 곰미개지 설거지 밥 해먹어야 그 물은 많이 들어가. 열심히 그거하고 물 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보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 물을 계속 여다 날려.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 갔다 와 이 소리야. 그래 물을 오더라 니 다 갖다 버려. 계속 여다가 날려가지고 우리는 그때 연애도 재미나게 추억이 그냥 보러 가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도 물통이라도 입고 가야지.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외가지고 살잖아요. 우리 이모하고 딸, 우리 사촌 언니 뭐 다 있었어. 우리 외할머니 다 사는데. 요 고생.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있는 이제 애랑 사는데 이제 그래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뭐 야, 다 정사비고 올라오면 안 산다고 하래. 하면 둘이 좋아 주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. 그래가지고 딱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자, 외삼촌네 우리 이모네들이 다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 분 오면 싫다 하라. 다 짠난 거 짰는데 딱 올라와서 형이 왔는데 딱 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할 때를 바랬지. 그래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싫다 소리 할 때를 바랬는데 나는 죽어도 저 집 안 죽어도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가더니 옛날에 집 짝도 있잖아. 그걸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 두둥 펠라고? 이 형이 왜 나의 색시를 하냐 탁 가르마가면서 탁 멋있다. 끌고 내려와서 이따가 이 집에 와서 살다가 올라서 결혼했잖아. 영화 하나 찍었다. 영화 찍었다. 나는 잘 끌어가고 영화네. 그리고 이제 저녁을 이제 그 집에 이래서 끌어가고 이게 상상이 돼. 그림이 그려져. 어떻게 이제 여름이잖아. 그냥 내가 주거니까 남자들 그거 알잖아. 대추나무 발에 이렇게 집 집에 이래서 이래 담이 이래 있고 그러면 여름에 문 열어보자잖아.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 왜 자고 날 지켜다 왜 자고 어떻게 되느냐고 도둑 하나 열리면 못 지켜다고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. 저 대출을 있잖아 따가지고 문에다 던지는 거 대한 이런 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던져. 그러면 소리가 났어. 나오라. 그러면 밤으로 신발은 또 놔둬. 흔히 또 딴 신발 신고 가는 거야. 옛날에 진짜 그 여자 그래가지고 이래 둘이 왜 딴 데 가서 참 놀다가 내려가고 난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몰라. 그다가 사랑이 자고 이러니까 모르지. 옛날 진짜 그러고 살았어. 그 집이 살았어. 지금 거 여기 있는 집이요. 여기 있는 집 뜯어졌어? 뜯었지. 옷에 뜯어서 저 기도인의 동상이 군에를 넘어간 걸 경리를 산 거예요. 싸게 사가지고 뜯었다고? 그걸 지붕 다 뜯었어. 그러면 그 석가리 군에서 샀다고 그걸? 아니 기도인의 넘어간 거를 샀대요. 가가 이제 어떻게 그런 거 알아보면 그런 거 사야 돼. 그걸 부동산을 하자는 그 동생이 그렇게 지금 빨리 알아는 거야. 그래 지금 다 듣고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집 질라 그랬지. 지금 포구를 그 땄잖아. 봄예뻐 그런 걸 싸게 사야 돼. 그렇지. 경매로 나오는 건 싸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면 그래가지 그 집 사가지고 그 군에서 다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세렸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해줘. 그러니까 군급이라고 다 해 다. 그리고 지금 옷에 집 질라고 그 자꾸 톱 닦고 그러고. 그러면 누가 샀다고? 여기 기도인에 기도에 있어. 저 둘째 동생이 남동생이 그 부동산 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산 거야. 그러니까 그 자고 잘 만나는 자비는 왜 그런 상고를 사는 가들이 다 머릿속에 가들이 다 궁리가 있어. 이걸 사지 술집을 사느냐고. 저도 돼지가 아니에요. 아 돼지가 아니라고?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왜 돼지가 아니야? 옛날에 뭐 나무 땅에 사는 게 뭔 돼지가 남의 땅이라고? 이제는 뭐 여여 남의 땅은 맘대로 못 짓는데 요즘에는? 집도 돼지가 없고 그냥 사람 거예요. 옛날에는 돼지 없이 그냥 저런 거 다 돼지 없는 집이요. 돼지가 지금 돼지 여기가 돼지요.
여기가 돼지고 돼지예요? 전 돼지가 아니야. 그럼 이거는 가옥대장만 있고 가옥대장은 세금을 받은 거지.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돼지 없이 짓는 거예요. 아, 군에 가면 뛰면은 가옥대장이 나오는데 그런 나라 많아. 이번에는 다 돼지 없는 거예요. 다 없어. 뭐 돼지 여기 있는 거야. 실제로 그걸 모아가네. 모아가지 그럼. 여기 여기가 이제 돼지.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여 다 살았기 때문에 귀한 거 짓고 사는 거지. 여 사도 안 오르지.